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어, 9월 12일 오전 11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조선일보에 보면은 또 이런 그 오피니언,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피니언 그 칼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 기사는 이제 그 어, 송재윤이란 이 여자가 이제 송재윤이란 교수입니다. 여자가 이제 캐나다 어, 맥메스터 대학교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그쓴 글이 이제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 기사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시진핑 권력이 이제 교체되어야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 이 송재윤이라는 이 여자는 중국계 이제 미국인 교수죠. 아,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중국인인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교수 생활하는 그런 여자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피를 가진 여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시진핑 권력이 교체되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언젠가도 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참못쓸 짓을 많이 했죠. 예전서부터 그 조공이라는 걸 받아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 그런 그,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은 그 한국에 대해서 못쓸 짓을 많이 한 나랐고. 또한 6.25 때는 중국이 그, 어, 개입해가지고, 어,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국만 아니었으면 6.25때 통일을 한 거죠. 어. 근데 중국 때문에 통일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그 달갑지 않은 나라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제 권력이 교체되어야 중국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진핑이가 교체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시진핑이가 뭐, 시황제라고 해가지고, 어? 황제 수준까지 등극을 했다. 어? 이렇게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고, 뭐, 시진핑이는 뭐, 죽을 때까지 아마, 어? 권력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 모택동이처럼, 죽을 때까지 해 먹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진핑이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 중국이 자꾸 망해 가는데 중국이 망해야 한국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꽤 죽을 때까지 집권을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한국한테는 좋은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왜 시진핑이가 해먹으면 시진핑이가 권력을 내놓지 않으면 중국은 망하느냐. 이 시진핑이는 아까도 있지만 시황제처럼 이렇게 절대 권력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일인이 한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 그 경제적으로는 별로 그 좋은 점이 아닙니다. 이 언젠가도 내게 좀이 경제라는 건요. 이이 이 주기적으로 지도자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자유로워지고, 어, 사회가 분위기가 자유로워지고, 이 일반 국민이 정치 지도자도 막 비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회가 자유로워지고, 이런 그 훈풍이 돌아야. 그런 훈풍을 먹고 경제는 발전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뭐 등소평이나 뭐뭐어 강택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지도자가 교체가 됐었단 말이죠. 10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됐었잖아요. 중국에도 지도자가. 그런데 시진핑이가 올라와 가지고 평생 자기가 해먹으려고 이제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중국 중국은 지금 경제가 계속 파탄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시, 시, 진핑이가 황제처럼 이렇게 그 중국을 휘어잡고 거기다가 그 중국은 2인자로 만족을 못 하고요. 계속 미국과 이 패권을, 패권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꺾고 세계 1인자로서 이제 패권국이 돼 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미국으로서 많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중국이 부, 미국이 북한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은 여태까지는 중국이 참 승승장구 어, 경제가 발전이 돼가지고 뭐 세계 2위의 뭐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앞으로 중국은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껴둔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진핑이가 계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진핑이가 계속 집권을 해서 중국 경제를 거들래야 한국은 그게 좋은 거다. 그런 얘기죠. 도대체 중국 지도부가 이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어, 머리가 아둔한 사람들이죠. 왜, 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냐고요. 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니까 미국한테 자꾸 얻어맞는 겁니다. 미국한테 자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인자에 만족하고, 어 이인자에 만족하고, 미국과 대결 정책, 대결을 정책 대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인자에 만족하고, 미국과 대결을 벌이지 말, 말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도자를 교체를 해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 한 사람을 뭐 황제처럼 모시고 계속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 제재하게 되고 중국 경제는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제 시, 이렇게 하다가는요, 이렇게 중국이 경제가 바닥나다 보면 시진핑이가, 어, 세, 저, 목숨이 다해서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아마 경제는 미 중국은 거들라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한국민은 그겁니다. 제발 시진핑이가 계속 집권해라. 그래서 중국을 거들래라. 그것이 한국이 원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송재윤이란 그 중국계 미국인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겁니다. 시진핑이가 이제 교체돼야, 시진핑 권력이 교체가 돼야 중국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 얘기가 그런 얘기로쓴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 2022년 포위된 대륙의 참상 참 2022년은 그 중국 대륙이 점점 포위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훗날의 역사가들은 아마도 2022년 포위된 대륙이란 제목으로 오늘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팬데믹, 도시봉쇄, 경제위기, 이상기온, 가뭄, 지진, 군중시위, 군사작전 등등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역병이 돌고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민심은 흉흉하다. 한 제국이 와해되던 삼국지 첫 배경처럼 우물하고 불길하다. 지금 중국은 우물하고 불길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도시 봉쇄, 경제위기, 이상교훈, 감염, 지진, 군중, 시위, 군사작전, 이런 게 모든 복합적으로 중국을 지금 몰아치고 있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질병 그다음에 그 도시 봉쇄 경제 위기 이상기온 가뭄 지진 군중시위 군사작전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은 점점 옥죄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점점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엇보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제로코비드 정책은 광활한 대륙의 14억 인구를 송두리째 포로로 잡아버렸다. 퇴로를 막아놓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무관용, 무절제, 무대보의 폭주 기관차를 연상시킨다. 이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마스크를 벗은 채적응기에 들어간 중국 밖의 그 세계 시민들이 보기에 중공중앙의 봉쇄 정책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시각에만 느껴진다. 이미 세계의 모든 그 깨어 있는 민중들이 중국을 볼 때는 중국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성적이고 몰상식하게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 바 입장에서 객관적인 바깥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참 이렇게 그 비성적이고 어~ 몰리성적이고 어~ 참 아둔한 그렇게만 보인다 이거죠. 이겁니다. 지난 봄두달 넘게 2,600만 상하이가 봉쇄 상태였다. 지금도 2,100만 충칭의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도 상하이가 이 봉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뭐 코로나 19로 전 도시가 봉쇄되고, 어 그래가지고 한 도시가 전부 이제 봉쇄 상태에 있다는 거죠. 머리 그또 머리 그러니까 봉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는 그냥 뭐 거덜 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한 도시 전체가 다 이제 묶여있고 갇혀있다 보니까 그냥 뭐 경제는 그냥 바닥이 나는 거죠. 머리끝도 발끝까지 회색 비닐 작업복을 껴입은 방역대원들이 아파트 단지 철문마다 자을쇠를 채워놓았다. 이그 머리끝도 발끝까지 그 작업복을 입은 방역 그 방역법을 립은그 방역 요원들이 아파트 단지에 자물쇠를 채워 놓는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어디에 아주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문을 두드리며 자물쇠를 풀라고 소리치는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만 있다. 70일 넘게 이어진 폭염과 60년 만의 극심한 감옥으로 양쯔강 지류들은 이미 강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쓰촨 지역의 수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중국 남부 아홉 개성의 2400만 명이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중국의 양쯔강 그의 지류들이 전부은 그... 말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도시 붕괴다 또 가뭄까지 겹치고. 어. 이래 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 지역이 2100만이 봉쇄당한 충칭시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충칭시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 놀란 시민들이, 이 놀란 시민들은 잠겨있는 철문을 흔들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검역 대원들이 감시와 통제로 숙소 무책이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 어, 고리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그, 그다음에 가뭄, 거기다가 또 이제 지진까지 이렇게 또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어, 지진까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어그 봉쇄 당한 충칭시에서 이제 충칭 시민들이 이 충칭시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봉쇄 당한 그 건물에 갇혀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탈출하려고 막 안간힘을 썼지만, 잠을 세월 아파트 이 단지에 출입을 못하게 잠을 세월, 잠을 세를 채워버리고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잠을 세월, 잠을 세를 채워버리고 그 잠을 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옴짝달싹 어딜로 뭐 절대 탈출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샤, 시진핑 대신하는 새인물의등장에 자유화와 민주화 추진해야. 그래서 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시진핑이가, 어, 시진핑의 권력을 거꾸로 들리고 새, 새로운 그 민주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자유화를 시키고 민주화를 시켜야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거떨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껴 되겠지만, 어, 중국계 미국인 교수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수하는 생활, 교수 생활하는 여자라, 중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한 사람이 등극에서 황제로 등극을 하고, 경제는 바닥이 나고, 어. 중국의 앞날이 이제, 에, 에,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국가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 이렇게 미래가 어두워지니까 어? 걱정하는 마음에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 여기 그림에 보면 중국 수천 지역에 닥친 그 60년 만에 가뭄이라는 거죠. 예. 60년 만에 최대 가뭄이라는 거예요. 중국 수, 그 수천 지역에 이런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바닥에 이렇게 말라버린 겁니다. 강바닥이 말라버려가지고 이쪽쪽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이 기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뭐다 읽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중년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어, 어느 나라든 정치는 생물이고 중국 정치도 살아서 꿈틀대는 권력투쟁의 현장이다. 그 결말은 섣부른 예측을 불허한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정치국 상임위원들이 반대나 원로 집단의 회방으로 시진핑 총석기와 낙마하고 새로운 인물이 추대될 확률도 아예 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항시 살아서 꿈틀대는 생물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그어 정치 상임위원들이나 원로들이 나서가지고 이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이제 회방을 놓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그 권력이 최대 문제점은 시진핑 정권이 과학을 부정하고 상식을 거부하고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서 전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정권이라 비판한다. 그맨 밑에는 시진핑이라는 권력 중독, 권력에 중독된 일개인의 허용과 편집증이 깔려있다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허영심과 편집, 편집증에 젖어가지고, 중국을, 민간 경제의 자유, 자율성을 파괴시키고, 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전 인민을 감시한다. 어?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 중국 경제는 하락, 어? 거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은 그겁니다 1인 지배의 불합리가 2600만 명을 포로로 잡는 광기를 낳았다 구미 선진국이 바이러스에 당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중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치밀한 방역으로 14억 인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선전해 왔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시진핑의 제로코비드 정책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 연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제로 코비드를 내시며 수천만 명이 대토치를 전면 봉쇄하는 시진핑의 권력은 허용이다. 권력자의 편집이다. 편집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진핑의 이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편,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 중국 대다수의 인민들은 지금 어, 허덕이 고 있고, 있고 음? 이런 불합리한 정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들 권력 투쟁 조진 보여 차이샤, 시진핑 물러나야 중국이 산다. 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가 권력을 내놔야 그래야 중국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기사가 길어요. 근데 이 상당히 길지만 그 분량이 많지만 주된 골자가 그겁니다. 시진핑은 그, 어, 권력 욕과 편집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일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 전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욕과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를 핑계로 대도시를 봉쇄하고, 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 인민을 감시하고, 어, 그, 그리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어, 이 중국 전체를, 중국 전체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있, 다 겁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고, 그, 미국과 굉장히 그 트러블을 잡고 일으킨다. 이, 그, 미국의 그, 그, 패권. 미국과 자꾸 그 패권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이래서 그 중국은 지금 그 처참하게 몰락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인 게바로다이 여자가 주장하는 얘기에 틀림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내가 뭐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미국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니까, 미국의 그 자유로운 세상, 자유로운 그런 그, 국, 가에 가서 이 교수 생활을 하니까. 그런 그 자유로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볼때 중국이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 죄의 무덤을 제가 지금 계속 파고 있다는, 거,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의 무덤을 파고 있는 데는 시진핑이니까 제일인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겁니다 시진핑과 계속 집권해라. 그래서 중국이 거들나라 그게 한국한텐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진핑 권력 교체되어야 중국이 산다. 중국인 교수의 직격탄. 진짜 이거는 그 이런 얘기를 바로 그 중국에서 이런 중국에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면 진짜 쥐도 세도 모르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중국소 중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 그, 미국 가서 이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생활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런, 그, 시진핑을 공격하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이 미국인, 중국의 미국인 교수가 쓴 글이 조선일보에 올라온 이 기사를 그,